할렐루야,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름의 일기예보를 보면 다른 계절에 없는 불쾌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쾌지수는 내리고 육쾌지수는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하시며 보내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택하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가라는 보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창과 칼, 채찍을 든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결코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롯하여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다 이루도록 늘 함께 하시며 꼭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교회 개혁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앞에 닥친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하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일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고 함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며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함께 걷는 길이라면 더욱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을 때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데리고 걸어가면 그것마저 의지가 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은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동역자들로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주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돕고 나누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